우크라이나군이 며칠 전 공개한 최신 동영상입니다. 곡사포를 발사하는 장면인데 영상 제목을 보면 에스토니아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걸로 보이네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포가 상당히 신기한 물건입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해서 1978년부터 배치한 FH-70 155mm 곡사포거든요. 자주포가 전장을 주름잡는 요즘 시대에 나온 지 50년이 다 되는 고물 견인포가 뭐가 신기하냐 싶겠지만 이 장비는 그냥 견인포가 아닙니다. 자주포와 견인포의 중간 어디쯤 있는 아주 희한한 물건입니다. 이 포의 가장 큰 특징은 1700cc짜리 엔진이 달려 있다는 건데 이 엔진이 달려있는 덕분에 포탄 장전 장치에 위압 장치를 가동할 수 있고 포를 방열하고 철수할 때 시속 20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견인포인데 트럭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거랑 같은 거죠. 물론 혼자서 멀리까지 갈수 있는 건 아닙니다. 포를 쏜 후에 적의 반격을 피해서 제법 빨리 자리를 옮길 수 있습니다. 자주포만큼은 아니지만 자주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바퀴로 이동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보통의 견인포보다 포탄 장전을 더 빨리 할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일반 견인포에서는 볼수 없는 장점이죠. 덕분에 최초 3발을 쏘는데 15초, 그 다음엔 1분에 3발에서 6발씩 쏠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자주포처럼 작동하는 견인포라는 신박한 컨셉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워낙 K9의 매력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대포하면 자주포가 진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견인포는 견인포대로 전술적 가치가 따로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장점까지 갖고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스웨덴, 오만, 네덜란드, 일본 등이 이 포를 도입했고요. 특히 일본 자위대가 이 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은 본토에서 떨어져 있는 섬 지역으로 적군이 상륙했을 때 방어를 가장 중요한 교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주포가 못 가는 곳에 항공기 수송이 가능한 견인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는 편입니다. FH-70은 생산국인 영국, 독일, 이탈리아가 200여 문밖에 없는데, 일본은 이 포를 무려 422문이나 보유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죠. 그런데 신박한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런 컨셉의 포를 볼 수가 없는 건 왜죠? 첫째는 무게입니다. 미국의 M777 155mm 곡사포는 견인포인 주제의 자주포보다 더 비싸요. 그 이유는 4.4톤이라는 가벼운 무게를 구현하기 위해 티타늄 같은 비싼 재료를 썼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155mm 곡사포의 무게가 7톤 정도인데 미군은 4톤대의 곡사포를 만들기 위해서 자주포보다 더 비싼 비용을 치르고 있는 거죠. 4톤이라는 무게에 집착한 이유는 블랙호크 같은 중형 헬기로 대포를 수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M777을 블랙호크로 수송하기에는 아주 간당간당하죠. 사람 한 명도 못 태우고 짐을 다 비워야 수송이 가능하고 포병과 탄약까지 수송하기 위해선 치누크나 오스프리를 써야지 수송이 가능합니다. 4톤대의 M777이 이런 상황이니 7톤대의 일반 곡사포는 공중 수송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그런데 FH-70은 무게가 무려 10톤입니다. 치누크 같은 대형 헬기로 겨우 수송할 수 있을까 말까죠. 엔진이 달리고 자체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결과죠. 그리고 포에 자체 이동 장치를 달았다는 건 제작 단가가 그만큼 또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죠. 당시 자주포의 대당 가격이 10억 원 정도였는데 이 포는 견인포인데도 가격이 거의 7억 원에 가까워요. 아무리 자주포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견인포만의 장점이 있다고 해도 자주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가격대를 자랑하는 견인포를 대량 생산하기는 엄청 부담됐을 거예요. 결국 이런 이유로 자주포와 견인포의 하이브리드라는 FH-70의 신박한 컨셉은 더 이상 발전을 못합니다. 이런 FH-70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공여되어 활약을 하고 있죠. 자주포는 물론 견인포의 화력마저도 많이 부족한 우크라이나로서는 고마운 존재가 아닐 수 없어요. 적극적인 공격을 위한 공중 수송은 포기한다 해도 포격 후에 퇴출 같은 기본 포술에서는 일반 견인포보다 훨씬 더 편하게 쏠수 있으니까요. 에스토니아 외에도 이탈리아도 이 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는데 미국제 M109 자주포,
프랑스제 세자르, 그리고 폴란드의 크라브 자주포에 이어 FH-70까지 더해져서 포병의 나라라 불리는 러시아의 포병 화력에 맞서고 있는 게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황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10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러시아가 감당할 수 있는 전쟁 비용이 100일 정도일 거라고 예상했었잖아요. 제가 틀렸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일진일퇴의 공방을 보이면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오늘은 우크라이나 포병 전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신기한 견인포 FH-70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여기까지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안녕.